안녕하십니까. 설치한 영어 공부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1000일 동안 영어 공부해 보기 중에서 오늘은 53일째 되는 날입니다. 시즌2에 해당합니다. 시즌2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자, 시즌2에서는 61일째까지가 시즌2에 해당하는데요. 이 시즌2에서는 영단어 암기 중위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영문법 정리, 이건 수능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기한 단어를 가지고 해보는 영장 연습과 말하기 연습, 이렇게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찬이의 일기. 오늘은 주어와 동사의 일치 부분을 복습했다. 복습은 언제나 부드럽다. 말하기도 부드럽게 더 잘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자. 아자! 자, 오늘의 일기 끝. 자, 영단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타자를 치기 전에 미리 맞추면 좋겠어요. 네. 자, A뿐만 아니라 B.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Not only A, but also B. 그러죠. 아, 여기 올라갔어요. 꼭 그러더라. 이리 와, 여기 와. 자, A뿐만 아니라 B,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한다겠죠. 이 also는 이제 생략이 되는 수가 많아요. 예, 많이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not only 대신에 merely나 simply나 뭐 이런 것들이 쓰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자, 기분, 분위기. 맞습니다. mood. 네. 표면, 그러면요. 맞습니다. surface. surface. 그죠? surface. 주저하다. 머뭇거리다. 맞습니다. hesi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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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없는,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homeless. 네. 극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dramatically, dramatically, dramatically. 자, 위험,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danger, danger. 이렇게 되죠. 자, 안에 들이지 않다. 예, 바깥에서 유지하는 거예요. keep out.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편말로도 많이 쓰이죠. keep out. 자라다, 성장하다. 그렇습니다. grow up, grow. grow up. 자, 지방, 지역, 지대. 그렇죠. area, area, area. 전화하다, 전화. 그렇습니다. phone, phone. 뭐뭐 전에, 그렇습니다. before. 이런 게 있죠. 예, 그냥 단독으로 전해란 뜻으로도 쓰이고요. 과일, 그렇습니다. fruit, f-r-u-i-t, fruit. 자, 요리하다, 요리사, 그렇습니다. cook, c-o-o-k, cook. 우표, 그렇습니다. stamp, s-t-a-m-p, stamp. 자, 모으다, 수집하다. 맞습니다. collect, c-o-l-l-e-c-t, collect. 취미, 맞습니다. hobby, h-o-b-b-y, hobby. 자, 아무도 안 타. 이렇게 앞에서 이제 완전히 부정해 버릴 때 no 하고 one, 사람, 사람 그럴 때 사람을 얘기하죠. one은. 그래서 no one, 날랄라 이렇게 하면 아무도 못 많다. 이렇게. 이쪽에가 또 부정어가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아무도 오지 않았다. 그러면, no one ca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부정문에서 결코 못 많다. 네, 이거, 이 ever라는 게 부정문에서 쓰이면 결코 못 많다. 예, not, 앞에가 이제 not 뭐 있고, ever 이렇게 쓰이죠. 자, 긍정문에서는 뭐, 이제까지, 언제나, 항상, 이런 뜻이 되죠. ever는. 자, 웃다, 웃음. 맞습니다. laugh,
L-A-U-G-H, left. 늦은, 늦게라는 단어, 맞습니다. late, L-A-T, 늦은, 지각한, 뭐 이런 뜻이죠. 암탉, 그렇습니다. hen, 암탉. 뭐뭐 없이라는 표현, 그렇죠. without, W-I-T-H-O-U-T, without. without, 뭐, 이렇게 하면, 뭐뭐 없이. without you, 너 없이. 살 수 없어요. I can't live without you. 자, 뭐뭐가 뭐뭐 하는데 뭐뭐의 시간이 걸리다. 이런 표현, 판에 박힌 표현들은 그냥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 습관적으로 쓰이고요. It takes, 이렇게 나옵니다. takes. It takes, 이시 3인치 단수니까 takes 가고요.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시간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to 부정사가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뭐뭐 하는데 이런 뜻이 돼요. 자, 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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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자, R 달걀, 그렇죠. egg, egg. 자, 그럼에도, 그런데도, 예, 많이 쓰이죠. and yet 이렇게 하죠. and yet, and yet. 그런데도, 그럼에도. 자, 뭐뭐라는 것, 이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 랄랄라. 이거, 뭐뭐라는 것, 그죠? I know that you are a liar. 네, 네가 거짓말쟁이라는 거, 나는 알아. I know that you are a liar. 이런 식으로 쓰는 거, 뭐뭐라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정말로, 실제로, 뭘 원하는 걸까요? 뭐, 정말로. really, R-E-A-L-L-Y. 이것도 있죠. really. 정말로, 참으로, 실로, indeed. 이것도 있고. 네. 실제로, 뭐, actually, 뭐, 이것도 있죠. actually. A-C-T-A-L-L-Y. 이런 것도 있죠. 자, 어려운, 곤란한, 어려운, difficult. D-I-F-F-I-C-U-L-T. difficult. 중요한, 그렇습니다. important, important, important. 액센트를 정확하게 살려서 읽으면 좋겠어요. 자, 약속, 약속하다 동사로 쓰이죠. promise, p-r-o-m-i-s-e, promise, 약속. 자, 짧은, 예, 키가 작은이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렇습니다. short, s-h-o-r-t, short. 뚱뚱한, 살찐, 명사로는 지방이란 뜻. fat, fat. 자, 남자 또는 사람, man, 그죠? man. 안경, 그렇습니다. 유리가 두 개죠? glasses, g-l-a-s-s-e-s, glasses.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단어 체크. 예, 어제 저번 시간에 숙제로 나갔던 단어 암기 해와라고 했던 거, 예, 이거를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문법을 체크할 거예요. 예, 저번 시간에 이미 한번 했던 거, 오늘은 복습이기 때문에 좀 부드럽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볼게요. 문법 체크 들어갑니다. 자, 문법 체크. 자, 그 주어와 동사의 일치 부분에서, 주어와 동사 일치에서 우리가 단수 취급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죠? 한번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자, every 있었죠. every, E-V-E-R-Y. 모든 먹을 때 여기가 단수 명사가 따라온다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동사 자리잖아요. 여기 동사 자리.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올 때 이 동사에 이 every가, 주어에 every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은 이거는 단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동사를 쓸 때 동사, 일반 동사를 쓴다면 그 일반 동사에다가 s를 붙여서 단수 동사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뜻은, 의미는 복수입니다. 모든 뭐 이렇게. 네. 이러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each도 그렇죠. each, ea, E-A-C-H. each 이것도 뒤에 단수 명사가 달아붙고요. 자, 이게 주어로 쓰였을 때 그 뒤에 동사는, 예, 3인칭 단수 동사로 써야 된다라는 거. 자, 이거 했었고, 또 뭐가 있죠? 단수 취급하는 거, 그죠? 그 뭡니까? 그 시간이나 거리, 금액, 자, 이런 것들이 복수 형태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사용할 때는, 예, 단일 개념으로
사용 시에는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 취급해요. 단일 개념으로 사용할 때. 이 거리나 시간, 금액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일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수 취급을 해준다. 형태는 복수일지라도. 예, 그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맞아. The number 있죠? NUMBER. The number of 랄랄라 복수명사. 이렇게. The number of 복수명사.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주어 부분이라면, 주부이라면, 여기 주어 하나만 찾으라고 하면 사실, 뭐뭐의,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 뭐뭐의 수. 이게 주어예요. 이거. The number. The number는 3인칭 단수죠. 예, 그래서 단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The number of 복수명사. 그런 뜻이, 뭐뭐의 수.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뒤에 거에다 일치시키는 그런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자, 이거. 그거 있었죠? A, B 둘 중에 하나 그럴 때, E, I, T, H, E, R. Either A or B가 있었죠, 이거. A나 B 둘 중에 하나. A, B.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 뜻이 이거죠. A나 B 둘 중에 하나 이런 뜻이고요. 자, 이거 이요 B에다가 동사를 일치시키는 거예요. 자, 또 양쪽 다 부정하는 거 있었죠. Neither A nor B. NEITHER. Neither A nor B. 이거는 A, B 둘 다 부정하는 거죠. 자, A와 B 둘 다 둘 다 뭐뭐가 아니다 이런 뜻. 양쪽 다 부정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B에다 일치시킵니다. 그렇죠. 자, 또가 뭐가냐. 아, 이것도 있죠. Not A but B. A가 아니라 B 이거 있죠. 자, A가 아니라 B. 이것도 요 B에다가 동사를 일치시킨다 그랬어요. 근자일치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죠. 가까운 거에다 일치시킨다. 이게 지금 주어로 쓰였다면, 이런 것들이 다 주어로 쓰였다면, 그 뒤에 동사가 나오니까, 물리적 거리가 이 동사하고 가까운 곳은 B야, A야. B죠. 그래서 B에 달치시키는 거예요. 근자 일치의 원칙. 자,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A or B가 있죠. A or B. A 또는 B인데, 이렇게 주어 A가 A or B 이런 식으로 왔을 때도 이 B에다가 일치를 시키면 돼요. 이거는 A 또는 B.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아, 뒤에다가 일치시키는 게. 그쵸. Not only A 버릇 쓰기도 했잖아. Not only A. 아까 했던 거죠.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 A뿐만 아니라 요거 B 이거잖아요. 요, 요것도 B에다가 일치를 시킨다. 되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거에 일치시키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그 앞에 거에 일치시키는 거 있었는데, 자, A, as well as B. As well as B. A, as well as B. 그럼 요거는 B뿐만 아니라 A.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동사를 어디다 일치시키냐면, 요거, A에다 일치시키는 거예요. A에다가. 앞에 거에다가.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 일단은 a lot of 그러면요, 이거 많은이라는 뜻이죠. 많은 뭐 이런 거. 네, 많은 뭐 이런 거잖아. 이것도 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이 of 다음에 오는 명사. 여기 명사 자리인데 여기에 이제 명사가 단수 명사가 왔다 그러면 동사를 단수 동사로 받아주고 여기 오는 명사가 복수 명사다 그럼 복수로 받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of 다음에 오는 명사에 일치를 시킨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또 요 많은 이거 있었고 어땠죠? Majority of, M-A-J-O-R-I-T-Y. Majority of 이것도 대다수의 뭐 이런 뜻이 있죠? 대다수의 뭐 이것도 of 다음에 오는 명사가 있을 거죠? 그거 보고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plenty of, plenty of. 왜 빨간색이 나오냐. plenty, P-L-E-N-T-Y, plenty of, 랄랄라. 자, 이것도, 많은, 뭐예요? 뜻이. 풍부한, 뭐, 이런 뜻이 되죠. 풍부한,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엘라르브, 모조르트브, 프렌트브. 또 뭐가 있나? 어, 넘버르브. 어, NUMBER, NUMBER. 어, 넘버르브, 여기서는 몇몇의, several의 뜻이라겠죠. several. SEVERAL. 몇몇의, 이런 뜻이요. 예, 몇몇의.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분수도 있었다. 분수, 그죠? 분수, 분수가 나오고 이제 오브 랄랄라 그러면 예, 이 뜻이 뭐뭐의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죠? 예, 뭐뭐의 몇 분의 몇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것도 여기 오브 다음에는 명사를 보고. 이 명사가 단수 명사이면 단수 동사로 받아주고, 여기 명사가 복수 명사이면 복수 동사로 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또 most of 랄랄라 그러면 이제 대부분의 뭐 이런 뜻이죠. 예, 이것도 있었고 또 많이 있죠. part of part part of 랄랄라 part of 랄랄라 뭐뭇의 이거는 뭐뭇의 일부 이런 뜻이죠. 예, 뭐뭇의 일부 이런 뜻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The rest of 되지. R-E-S-T. The rest of 랄랄라. 이거는 뭣뭣의 나머지 이런 뜻이죠. 뭣뭣의 나머지 이거고요. 이쪽으로 와봐. 왜 밑으로 내려오냐. 그래, 내려와라. 자, 또 뭐가 있나. Most of 했고, Part of 했고, Half of 되지. H-A-L-F. Half of 랄랄라 그러면 뭣뭣의 절반 이런 뜻이죠. 뭣뭣의 절반. 네, 이런 것들. half of, part of. 어, 또 뭐가 있나요? all of. 네? all of. 뭣뭣의 전부. 그죠? 뭣뭣의 전부. 다 of 다음에는 명사를 보고 판단해서 쓰면 된다. 또 뭐가 있죠? some of. 그죠? some of 랄랄라. some of 랄랄라. 뭣뭣의 일부. 네, 뭣뭣의 뭣뭣의 일부 이렇게 되죠. 하나가 뭐가 있을까? 이게 원래 저번에 다 꽉 찼었는데 뭣뭣의 일부, all of, half of, the rest of, part of, most of, number of, a lot of, plenty of. 아, 저것도 있다. variety of도 있네. variety of, V-A-R-I R-I-T-Y, a variety of, 예? 여러 가지, 다양한, 뭐, 이런 거죠. 다양한, 뭐, 예? 예,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의, 뭐, 이런 뜻이죠. 자, 이런 것들도 다, 지금 뒤에, 오브 뒤에 명사를 보고, 그 명사를 보고, 예, 단수 명사면 복수, 단수 동사로 받아주고, 복수 명사면 복수 동사로 받아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알고 있으면, 예, 수능, 예, 시험 볼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법 체크도 해봤고요. 자, 이제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가보겠습니다. 영작. 자, 작년 이맘때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행복한 분위기였다. 자, 일단은 작년 이맘때라는 표현을 알면 좋겠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도 그랬으니까 A뿐만 아니라 B라는 표현. 예, not only A, but also B도 있었고, 뭐 A, as well as B도 있었고, 그런 거 아무나 골라서 써보면 되겠죠. 자, 어떤 걸 해볼까? 작년 이맘때는 this time last year, this time last year, this time last year, last year, this time last year, 작년 이맘때. 자, 학생들 뿐만 아니라, not only로 가볼까? not only A, but also B로. 자, not only 학생들, the student, D-U-S-T-S-T-U-D, S-T-U-D-E-N-T, the student, but also, 한 선생님, the teacher, T-A-C-H-E-R. 자, 이거는 동사를 어디다 일치시킨다 하겠습니까? 예, 뒤에 그 B에다 일치시키니까, the teacher에다 일치를 시켜야 되겠네요. teacher에다가. 3인칭 단수예요. 자, 행복한 분위기였다. 행복한 분위기였어요.
선생님이 행복한 분위기가 아니라 행복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까? 분위기 속에 있었다. 분위기였다. 그랬으니까 과거예요. was in a happy mood.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this time last year, not only the students, but also the teacher was in a happy mood.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지구에 3분의 1은 물로 덮여있다. 일단 덮여있다. 시제, 현재 시제고요. 지금 수동태네요. 덮여있다. 지구의 3분의 2. 지구의 3분의 2. 이렇게. 3분의 2는 분수평이죠. 그러면, 자, 지구의, 해가지고, 나중에 오브를 쓰면 될 거고. 3분의 2니까,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2. 3분의 2, third, S입니다. two-third of the earth, E-A-R-T-H. 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 of 뒤에 명사가 지금 the earth에요. 단수 취급을 합니다. 그죠? 자, two-thirds of the earth, 덮여있다, is covered, C-O-V-E-R-E-D, 뭘로, 뭘로, water. 이렇게 하면 되겠다. two-thirds of the earth is covered with water. 이렇게. 자, 이거 디어스가 단수라서 3인칭 단수니까 지금 단수 명사죠? 그래서 동사를 is 3인칭 단수 동사로 받았어요. 네,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당신의 개들 중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전화하세요. 이렇게 써요. 자, 당신의 개들 중 한 마리가 다리가 부러지면 뒤에는 명령문이고, 그죠? 자, 만약 뭐 하면이니까 if를 쓰면 되겠죠? 자, if 당신의 개들 중 한 마리가 주어예요. one of your dogs. 아, 개, 다리가 부러진다. 다리가 부러진다는 것은 부러진 다리를 갖게 되면, 뭐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has. 자, one of 랄랄라 이렇게 하면요. 주어가 one of 랄랄라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여기다가 오브가 있다고 하고 여기다가 일치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 오브 랄랄라 그럴 때는 주어가 이 원입니다. 원. 원이 주어예요. 그걸 암기를 해야죠. 뭐 자기가 원 오브 랄랄라 그렇게 하면 뭐뭐 중에 하나 이것도 부분의 표현이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말고요. 정해져 있어요. 예. 그런 표현들은. 자, 그래서 원 오브 랄랄라 그럼 이거는 뭐뭐 중에 하나 해 가지고 주어가 뭐다? 원. 그러니까 3인칭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도구수가 있다고 여기 해부로 가면 안 됩니다. 자, if one of your dogs has a broken leg, B-R-O-K-E-N, L-E-G, 그죠? If one of your dogs has a broken leg, 주저하지 말고 뭐뭐 하라, 그러면, 뭐뭐 해주세요. 그랬으니까, please를 쓰면 되겠고, 주저하다가, 그, hesitate라는 뜻이 있죠? 예, please hesitate. 아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겠잖아. Please don't hesitate. 그러지. Don't hesitate. H-E-S-I-T-A-T-E. 그죠? Please don't hesitate. 투부정사령 거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뭐 하라 그럴 때. To, 자, 뭐 하라 그랬어요? 전화하겠죠. To call. C-A-L-L-S. Call us.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에게 전화하라. 네. 자, if one of your dogs has a broken neck, please don't hesitate to call u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 갑기. 자, 파티에 온 각각의 아이들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선물이 주어졌다. 시제가 과거로 보면 되겠어요. 주어졌다. 수동태로 가게 되겠네요. 수동태가. 예, 어쨌든 선물이 주어졌다니까 수동태예요. 과거 수동태네. 과거. 과거 수동태는 was 나 were. 자, give란 동사를 쓰면 was given 또는 were given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파티에 온 각각의 아이들에게 선물이 주어졌다. 아이들 입장에서 해보면 각각의 아이들 그러면 each child, child. 아까 뭡니까 단수 취급하는 것들이 있었죠. 이 each도 거기 포함돼요. 그래서 each 다음에 이렇게 단수 명사가 오고요. 그 뒤에 동사가 이제 연결될 때 3인칭 단수 동사를 받아준다고 그랬어요. 자, each child. 자, 근데 그 이제 파티에 온이니까 파티에 있는이라고 해서 at the party 되겠죠. 파티에 각각의 아이들이에요. 파티에 온 각각의 아이들. 얘네들이 선물이 주어졌단다. was given.
was given, was given, 과거를 했으니까 was given이죠. was given a present, present. 이렇게 하면 되겠다. Each child at the party was given a presen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5번 가보겠습니다. 나의 부모님이나 나의 여동생이 오면 안으로 들여보내세요. 그랬어요. 나의 부모님이나, 자, 뭐뭐나, 뭐뭐가 어쩌고저쩌고 하다 할 때, A, B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either A or B를 쓸 거예요. 이거는 B에다가 동사를 일치시킨다고 했고요. 자, 만약에 말이죠. If, 자, either, E-I-T-H-E-R, either 누구예요? 나의 부모님, either my parents, P-A-R-E-N-T, or 누구예요? 나의 여동생, my sister, 가 오면 그랬으니까. 자, 이거는 동사를 어디다 일치시킨다고? B에다가 일치시킵니다. My sister에다가.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오면, 오면, comes 이렇게 하면 됩니다. 3인칭 단수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여보내세요. 그랬어요. Please 정도 해주면 되고, Please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Please let them, Please P-L-E-A-S, Please let them, 그들을 안으로, 이렇게 Please let them in,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넷은 뭐뭐 하겠다. 안쪽에 얘기하라. 이 뜻이야. 들여보내라. 이 뜻이죠. Please let them in. If either my parent or sister comes, please let them in. 자, 6번 가볼게요. 자, 모든 방에는 자체 화장실이 있다. 자, 우리나라 말을 잘 판단해야 돼요. 자, 뭐, 대열이 되어라. 이렇게 갈 생각도 떠오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뭐가 있다. 그럴 때, 나에게는 뭐가 있다라고 대열에서 그런 거 안 쓰잖아요. 내가 갖고 있다 그래버리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든 방에는 뭐가 있다 그러면 모든 방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모든 방은 예, 단수 취급하는 걸 가봅시다. 모든 방, every로 가볼까요? E-V-E-R-Y. every rooms입니까? room입니까? room이죠. 단수 취급한다겠어요. 아니, 단수 명사하고 결합한다겠어요. every room 갖고 있다. has로 갑니다. 단수 취급하니까. has 그 자체의 화장실이라는 것은 it's, 그것의 이런 뜻이니까. its own까지 써줘도 괜찮고요. its own bathroom, b-a-t-h-r-o-o-m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its own bathroom, its bathroom 해도 상관없고 되겠죠? 네, 7번 가보겠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 어머니가 오라요. A가 아니라 B 이런 거잖아요. A가 아니라 B, not A but B 이렇게 있었죠. B에다가 일치시킨다. not A but B, B에 해당하는 게 당신의 어머니예요. 당신의 어머니는 3인칭 단수죠. 그렇습니까? 예. 3인칭 단수죠. 그러면 이제 옳다 그랬고, 예, 비동사를 쓰면 되겠네. 동사 안 보이니까. 동사가 안 보일 때, 그 문장에 동사가 안 보일 때는 비동사를 써주면 돼요. 예. 당신이 아니라 not, not you but, not A but B. 에이, 자꾸 이렇게 됐지. not A but your mother, your mother, 뭐뭐 your mama, 왜 이러지 이거? y-o-u-r not you but your mother is 라고 쓴다겠죠? right, r-i-g-h-t not you but your mother is right.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어머니가 알아요. 자, 8번 가보겠습니다. 노숙자들의 수가 최근 몇 년간 극적으로 증가했다. 시제는 최근 몇 년간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쭉 이렇게 증가를 해온 거지. 예, 증가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표현될지 몰라도 이게 시제를 뭘로 해야 될까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몇 년 동안이란 그런 뉘앙스 해가지고 현재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완료로 하겠습니다. 노숙자들의 수, 이게 주어예요. 아까 뭐뭐의 수 있었어요. The number of, the number, the number of, 랄랄라. 노숙자들은 이제 homeless people 그러면 되겠죠? homeless, l-e-s-s, p-o-p-l-e. 자, 이게 노숙자들의 수죠.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자, 이거는 주어가 the number라고 얘기를 했어요. 3인칭 단수죠. 그래서 현재 완료로 할 건데 have가 아니라 has로 가야 돼. 현재 완료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저 아니 그 the number를 3인칭 단수 취급하니까 has. 자, 극적으로 증가했대요. has dramatically increased. 이렇게 하면 됐다. dramatically, dramatically increased, increased. has dramatically increased. 자, 남은 말이 최근 몇 년간 그랬어요. in recent, recent
ear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homeless people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가보겠습니다. 9번. 당신은 일본에 가본 적이 있나요? 이건 판에 바뀐 표현이죠.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이렇게 하죠.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Have you ever been to Japan? 이렇게 하면 되겠죠. Have you ever been to Japan? 예, 그러니까 예, 그렇지만 딱 하면요. Yes, but. Yes, but only once. 예, only 딱. Only once. 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바로 적어보면 have you ever 이렇게 뭔가 경험을 물을 때는 have you ever 이렇게 판에 박힌 표현이죠. Have you ever been to 장소? been to 장소.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어디에 갔다 왔다? 이런 뜻이에요. Have you been to 장소? Japan. 예. 그러니까 대답을 그래요. Yes. but 딱 한 번요. only once.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죠. Have you ever been to Japan? Yes, but only once. 네. 자, 10번. 자, 우리는 아마 내년에 프랑스에 갈 거다. 자, 미래 시지요. 미래 프랑스에 갈 거다. 내년에 프랑스에 갈 것이다. 근데 아마가 들어가 있네요. 아마에. 네. 자, 우리는 프랑스에 갈 것이다. 이렇게 하면 we will go to France. 프랑스 이 내년에 next year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가 붙었으니까 아마는 이제 probably 위치가 여기 등등입니다. We will probably probably we will probably go to France next yea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We'll probably go to France next yea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말하기 훈련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입으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많이 해봅시다. 그는 사업차 종종 해외에 가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have to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는 사업차 종종 해외에 가야 한다. 자, 시제는 이제 조동사가 들어간 표현이고요. He 종종 어디다 넣을까? He often has to go abroad. 사업차 on business. He often has to go abroad on business. He often has to go abroad in on business. 이렇게 합니다. 자, he often has to go abroad. abroad on business. business. He often has to go abroad on business. 그는 사업차 종종 해외 가야 한다. 자, 2번. 그에게 말하게 하세요. 말하게 하세요. Let him speak. Let him speak. 찬이가 말했다. said Chan 이렇게 합니다. 네. 자, 그에게 말하게 하라. Let him speak. Let him speak. Let him speak. said Chan. 어허, 난리가 아니네.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 또 막 지가 못 들어 바뀌네 이게. 이걸로 가자. 자, let him speak, said Chan. 그에게 말하게 하세요. 3번 가볼게요.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당신의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나요? 얼마나 자주 빨리 나와야 돼요. How often? 딱 붙어서 덩어리로 How often do you eat dinner with your family? 그러면 되겠죠. 자, How often do you have dinner with your family? 이래도 되고요. How often은 덩어리 표현. Do you have를 써도 되고, is를 써도 되고, supper를 써도 되고, dinner를 써도 되고, with your family, family. 한표를 붙여야 되죠. How often do you have supper with your family? 4번. 웃는 것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든다. 시제 현재네요. 자, laughing makes us fee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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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 L-A-U-G-H. I-N-G. Laughing makes us feel good. Laughing makes us feel good. Make가 사역동사라서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썼어요. 투정사 쓰면 절대로 안 되죠. 자, 5번 가볼게요. 모든 학생들은 1년에 4번 테스트 받는다. 테스트 받는다. 수동태 현재요. is tested 또는 are tested 이렇게 할 건데. 자, 모든 학생들을 뭘로 하냐에 따라서 are로 갈 거냐, is로 갈 거냐를 정하면 되겠죠. 자, 우리가 배운 게 지금 every가 있었으니까 단수명사를 넣어가지고 every student is tested 1년에 4차례니까 4 times a year 이렇게 하면 되겠다. Every student is tested 4 times a year. Every student is tested 4 times a year. 자, 6번. 나의 엄마께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에 대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엄마가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My mother told me 절약하는 것에 대해서 about saving energy. 이렇게 하면 되겠죠. My mother told me about saving energy. My mother told me about saving energy. E-N-E-R-G-Y. 7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스트레스 요인들 대부분은, 무엇의 대부분, 이걸 생각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흔히 발견된다. 오, 수동태 현재. 이렇게 딱 생각하면서. 대부분의 그러면, most of these stressors are commonly found in our daily life. 이렇게 하면 됩니다. In our daily life. Most of these stressors, stressors, stressors are commonly found. 어디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In our daily life. Most of these stressors are commonly found in our daily life. 입이 쩝쩝하다. 자, 8번. 그가 나에게 준 50달러는 곧 쓰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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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시제죠. 그가 나에게 준 50달러라는 돈은 그렇게 생각해보면, 예, 단일 개념으로 와서 단수 취급해주면 되겠어요. The $50, the $50, the $50 그가 나에게 줬다. He gave me. 그죠? 얘가 써져 버렸어요. 과거 단수 취급해가지고 was 곧 써졌다. 곧 soon spent. The $50 he gave me was soon spent.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9번. 너도 지민이도 키가 크지 않다. 양쪽 다 부정하고요. 시제가 현재네요. 양쪽을 다 보자면 need a Noah 되겠어요. 자, need you Noah 지민 is tall 이렇게 하면 되겠다. Need you Noah 지민 is tall. Neither n e i t h e r. Need you Noah n o r 지민 c m i n is tall. 키가 크지 않다. 둘 다 키가 크지 않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10번 가볼게요. 미라의 부모님이나 미라가 전화하면, A, B 둘 중에 하나가 전화하면, 이런 뜻이죠? 예, 메시지를 받아주세요. 그래서요. 자, if Mira's parents or Mira calls, please take a message. 이렇게 하면 되죠? 자, if, 자, if Mira, Mira's parents, P-A-R-E-N-T, parents or Mira가 전화하면, 3인칭 단수로 calls, please take a message. P-L-E-A-S-E. Please take a message. M-E-S-S-H-E. Please take a message. 메시지 좀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되겠다. 자, 11번. 너뿐만 아니라, 그도 이 컴퓨터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자, 이번 나도 니를 쓰지 말고, A-S-S-B. 이거 없을까요? 자, he. 이렇게 가야 되겠죠? 뒤에 나와 있으니까. He as well as. He as well as. 누구예요? He as well as. You 이렇게. 자, 이건 어디다 일치시키냐면 has에다 일치시켜. He as well as you have the right. You에 맞추는 거니까 you have the right. You have the right 사용할 걸 use this computer. C-O-M-P-U-T-E-R. He as well as you. 오, 우리 잘못했다. 자, 이거 여기다 일치시켜야지. 왜 이렇게 바보같이 그랬습니까?
앞에 거에 대한 지식이야, 이거는. 자, he as well as you has the right to use this computer.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he as well as you has the right to use this computer. Right to use this computer. 자, 볼게요, 12번. 이 네 책의 3분의 1은 문법 참고서들이다. 자, 분수 표현은 대표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겠어요. 그래서 뒤에 오는 명사가 내 책인데 지금 참고서들이다 한 거 보니까 복수예요. 그래서 자, two-third, T-H-I-R-D, two-third of 나 책, 나의 책, my books로 가야 되겠죠? 예, 이게 예, 복수 명사니까 R로 간다. R, 문법 참고서들이다. Grammar Reference Books, G-R-A-M-M-A, Grammar Reference, R-E-F-E-R, E-N-C, Reference Books. Two-thirds of my books are grammar reference books.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오전 5시경에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이 방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자, 일단은 시제는 과거야. 오전 5시경에 around 5 in the morning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a number of strange things began to happen in this room. Started to happen in this room. 다 되겠죠? 자, 오전 5시경에 around 5 in the morning 몇 가지 이상한 일들이 a number of strange things began to happen 이 방에서 in this room in this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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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room 자, around 5 in the morning a number of strange things began to happen in this room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14번 가보겠습니다. 지민이는 분명히 옷에 많은 돈을 소비한다.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지민이가 주어죠. 자, 지민 분명히 certainly spends a lot of money on clothes. 지민 certainly spends a lot of money on clothes. 그죠? 지민 certainly C-E-R-T-A-N certainly spends a lot of money on clothes, C-L-O-T-H-E-S. 지민 certainly spends a lot of money on clothes.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5번 볼게요. 자, 나는 목요일 저녁마다 수업이 있다. 수업이 있다. 뭐가 있다. There is there 라고 하지 말고요.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자, I have a class every Thursday evening. 이렇게 하든가. I have a class on Thursday evenings 라고 합니다. evenings s를 붙여가지고 네. I have a class I have a class on T-H-U-R-S-D-E-S Thursday evenings 네. I have a class on Thursday evenings on Thursday evenings I have a class on Thursday evenings I have a class every Thursday evening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말하기 연습과 영장 연습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단어를 과제물로 나가고요. 그리고 마칠게요. 자, 단어 과제물 나갑니다. 독약 영문법 444쪽에 나온 단어예요. 그리고 청개구령 단어 3300에 102쪽과 103쪽에 나온 단어들입니다. 자, 책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온 것을 보겠습니다. 자, stay, 머무르다. hot, 뜨거운, 더운, 매운 이런 뜻이죠. hungry, 배고픈 이라는 뜻이고요. well, 그러면 이제 형용사로 건강하다는 뜻도 있고 잘, 부사로 자, engineer, 기사, engineer assure, 안심시키다, 보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install, 설치하다 그 다음에 application program 우리가 일명 app이라고 하죠. app 예, 응용 프로그램 job, 그러면 일, 직업 그 다음에 wish, 바라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떨어져서 멀리 저쪽으로 올 때 away, 떨어져서 이렇지. 빠르게, 신속하게, quickly 아마, 혹시,
probably 또는 perhaps 있죠. 자, 놓치다, 그리워하다, miss. 버스는 말 그대로 버스. 실례합니다, excuse me. 예, excuse me. 자, 무슨 무슨 양, 여자죠. miss, 아가씨 이런 거, miss라고, miss. 떨어뜨리다, 떨어지다. 이제 물방울, 뭐 이런 거, drop이죠, drop. 자, 우산, umbrella가 있죠, umbrella. 우산, umbrella. 자, 뭐뭐 이래로 since가 있습니다, since. 자, 산책하다 그러면 take a walk, take a walk. 뭐뭐를 따라서 그러면 along, 강을 따라서 along the river 이렇게 하죠. 자, 강, river고요. 실수, mistake. 명사로 쓸 때 실수하다 그러면 make a mistake 이렇게 씁니다. 자, 주문하다란 뜻, 명령하다란 뜻, 또는 명사로 명령, 주문, 질서, 순서 이런 뜻이 있는 거. 자, order 있죠, order. 그 다음에 생선, 물고기, fish. 쇠고기, 고기, beef, beef, 쇠고기. 그 다음에 무슨 무슨 부인, 시인, 여사, 여자를 얘기하는 거죠. Ms, Ms, Miss, 다시. 자, MRS, Mrs, 예, Mrs, MRS, 여기 뒤에 점을 하나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하고. 자, Mrs. 담배 피우다, 연기, smoke, 있죠. 자, 무슨 무슨 시 하는데, 이제 미혼, 기혼 구별이 없이 그냥 여성들을 존칭할 때 미즈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즈. 결혼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미즈. 자, 어쨌든 하여간 아무튼 이런 거 anyway, anyway가 있어요. 자, 잠들어 있는 asleep, asleep 있죠. 뭐뭐 아래 뭐 under 있고요. 올리다라는 뜻도 있고 기르다라는 뜻, 뭐뭐를 기르다, raise, raise, 들어 올리다도 있죠. 뭐 위에 above, above 날짜, 만날 약속, 데이트, 데이트. 우리가 데이트 한다고 할 때도 데이트예요, 만날 약속.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늘 공부를 예, 했습니다. 공부 같이 하시느라고 예, 공부하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